자, 영어 문법에 보면은요, 서술적 형용사, 한정적 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보이거나요, 또는 서술적으로만 쓸수 있는 형용사, 한정적으로만 쓸수 있는 형용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형용사가 한정적이거나 아니면은 서술적입니다. 자, 이 말을 왜 이렇게 이제 한정적이냐 서술적이냐 이런 식으로 어렵게 써놨는지 이렇게 참 필요 없이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영어에서 한정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수식입니다. 수식, 명사 수식을 한정적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서술적이라는 말은 서술, 바로 보어로 쓰이는 경우를 서술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요, 형용사가 하는 기능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명사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보어로 쓰이는 거를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좀더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 한정적, 서술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통 형용사는 우리가 당연히 한정적, 그러니까 뭐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은 보어로 쓰는데 거리낌이 없잖아요. 뭐 명사로서,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수식어로도 써도 되고 아니면은 보어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놓인 이 단어들은요, 반드시 한정적으로만, 그러니까 뭐다, 명사를 수식하는 그 경우로만 쓸수 있는 것이고, 이 단어들은 보어로는 못 써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은 이거는 또 반대로 보어로만 쓸수 있지 명사를 수식은 못 해줘요. 그러니까 형용으로 쓰면 이건 틀린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이거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만 쓰인다. 이 말은 보어로는 못 쓴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main, chief는 주요한, drunken 술 취한, former 이전의, indoor main, principal 이거는 주요한, 그 다음에 upper 위의, indoor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elder 이런 식으로 손위의, 이런 것들은요, 바로 형용의 구조로만 쓰여요. 그래서 it is an indoor pool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뒤에 지금 pool을 꾸며주고 있죠. 이거를 the pool is indoor 이렇게 해서 be 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에 쓰면 이건 틀린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밑에 얘가 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Main Street 이런 식으로 메인이라는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 former president, elder sister, upper side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이런 단어들을 be 동사 다음에 형용사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반대로요, 이번에 나오는 단어들, 자, 좀 공통점이 좀 보이죠? A로 시작하죠, 그죠? Afraid, afloat, alight, alike, 그다음에 alive, alone, asleep, awake 등등 이런 것들은요, content도 있고 만족하는, 그다음에 뭐 glad, drunk도 있었죠. drunk는 이거는 한정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drunk는 서술적으로, 즉 보어로만 쓸수 있어요. 예문 한번 보실게요. The deer saw a sleep tiger. 자, a sleep tiger, 잠자고 있는 tiger, 잠든 tiger 이렇게 할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a sleep은 이제 명사를 수식할 수 없고 보어로만 쓰인다고 그랬으니까 be 동사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보어를 쓸수 있는 자리에만 쓰이겠죠. 예를 들어 밑에 he's afraid, 그죠? 또는 the baby fell asleep 이렇게 해서 이 형식 동사를 쓰면 뒤에 보어 자리를 쓸수 있으니까 그때 이 형식 동사를 쓰면은 이제 보어로서 이러한 형용사들, 즉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drunken tiger라고 하는 게 있죠. drunken tiger. 그때 drunken tiger가 왜 이제 tiger 앞에서 drunken이 이제 한정적으로 tiger, 그죠?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건 한정적 형용사 drunken을 써줘야 되겠죠. 뭐 drunk tiger 이러면은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그 타이거는 술 취했다 이러면은 The tiger was drunk지. 근데 The tiger was drunken 이러면 이것도 또 틀린 것이 되겠죠.